타임즈. 네, 제일 후끈한 픽업 텍사스 스페셜이 장착된 스트라토 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퓨어 빈티지 5E 네. 텔레에서 굉장히 괜찮은 저기 가성비를 한번 맛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더더욱이나 기대가 됩니다. 텍사스 스페셜 가장 뭐 후끈한 픽업 세트로 잘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트랫의 어떤 그런 빈티지한 느낌에 좀 락킹한 요소가 많이 포함된 그리고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매콤하다라는 네. 표현을 하는 그런 후끈한 느낌이 텍사스 스페셜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이제 그냥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싱글 코일 스트랫이었는데 이게 그 퓨어 5이 텔레픽업 다는 것보다 텍사스 스페셜 싱싱싱을 다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145만 9천 원이에요. 원래 이게 4년 전에는 그 메이플 메이플일 때 뭐 9.0 9.0 그 다음에 포페로 모델이 9.0 9.0 네. 로즈우드는 잊어라 막 이렇게 네. 주셨고요. 그 다음에 험싱싱 모델이 오. 또 9.0 9.0 험싱싱 포페로가 9.5 9.5 미펜 잡는 맥펜 네. 시카리오 막 이런 시카리오 이런 거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험싱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탑 포페로 험싱싱 모델이 이제 최근에 나왔을 때 험싱엄의 험싱싱의 답 기타계의 키 밑에 팬더 울렁증을 없애준다고요. 이렇게 뭐 이게 예전에 사실 가격이 좀 오르기 전에 로드원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네. 근데 뭐 로드원도 이제 이미 이 가격이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예전에 그런 사운드 우리가 그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운드 퀄리티를 한번 여기서 기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대 이상을 했을 때는 이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고고. 네. 근데 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가성비 좀 내려가겠죠. 네. 자, 2021 리미티드 에디션 로스티드 메이플렉.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45만 9천 원의 가격,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98cm 전장, 무게는 3.64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뒤뜰는 75mm고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티드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고요.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헤드머신, 신세틱 본넛에 42mm 너트 너비, 지판은 통넥입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점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점버 프렛, 커스텀 샵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픽업 3개, 요게 바로 포인트죠.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턴, 5A 픽업 셀렉터, 포인트 싱크로나이즈, 2포인트, 네. 네, 싱크로나이즈드, 네, 트레몰로, 벤트 스트레스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 더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마스터 볼륨 투톤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아, 네. 마스터 볼륨 투톤이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런 경우가 있죠. 네. 마스터 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입니다. 벌써 기대가 되는데 지금 오우, 이게 소리가 조금 크네요. 우렁차네요. 약간 스티비 레이본의 흔적이 느껴지는 예. 그런 사운드죠. 오, 좋다 이거. 오, 야. 역시 텍사스 스페셜이야. 네, 그런가 봐요. 영구 버전이죠. 이야, 좋아요. 진짜 후끈하네. 이야. 야, 좋다 이거 진짜로.
자, 듀얼리스트. 이야, 레드락. 사운드 들으면 중절 모가 그 그러니까 생각나죠. 카우보이 모자가 땡기죠. 좋다. 직업이 중요하긴 해요. 아, 중요하긴 중요하네. 진짜 중요하네. 우와, 많이 중요합니다. 아, 진짜 좋다 이거. 넥감도 좋고 좋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제가 반주 붙여 들어보겠습니다. 예. Yeah. 텍사스 스페셜의 매력에 흠뻑 빠져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편 드릴게요. 고급 부리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급 부리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텍사스의 그런 매력과 그리고 맥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매력이 가장 잘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이것이 진정한 텍스맥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텍스맥스 픽업이 따로 있지만 네, 그것과 별개로 네, 여기서 텍사스와 멕시코 진짜 그 사전적 의미로서의 네. 텍스맥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올랐네요. 네, 가성비 15 떨어졌네요. 현실성 16, 디자인 16, 총점 74점입니다. 네, 저 사운드 28 올랐고요. 네. 가성비 15 떨어졌고요.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점, 평균점차 74점입니다. 자, 지난 시간보다 둘 다 사운드가 올랐는데 둘 다 가성비가 쭉 떨어졌어요. 가성비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은 지난 시간에 16, 17이 나왔는데 이번 시간에 15, 15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결국엔 돌고 돌아서 점수는 얘가 좀 더 높긴 높아요. 네, 74, 74.5. 결국엔 이제 뭐 사운드뿐만 아니고 편의성과 그 디자인 쪽에서도 조금 더 1점씩이라도 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텍스맥스의 매력, 텍사스 스페셜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맥펜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팬더 리미티드. 멕시코의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시리즈 텔레와 스트렛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랜만에 깁슨으로 갑니다. 자, 오늘은 진짜 되게 흔치 않은 팬더 깁슨 데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쭉 늘어서 있는 게 팬더 두대 깁슨 세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날은 옷 입고 오기 아주 참 더럽죠. 뭘 입고 와야 하니까 지금은 아주 찰떡이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미묘한 동거가 시작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적과의 동침 시리즈. 네, 다음 시간부터 네, 깁슨 USA 70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커스텀샵 레스퍼리 두 대가 대기 중입니다.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시끄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깁슨 시리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